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워크샵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디자인 스크립팅 위한 C# 기초 문법 멤버십 구독자 분들께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이름이 내포하듯이 그 디자인 스크립팅, 사실 제가 요 C#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라이노 문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인트, 그죠? 포인트 데이터, 포인트 리스트 데이터, 포인트 그리드 데이터, 포인트와 커브, 포인트와 어떤 그 서피스, 그 다음에 빌랩, 메쉬,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1이 종료가 됐고요. 에피소드 B 부분도 조금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 와중에 이제 구독자 질문들을 제가 쭉 받고 있죠. 이제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C샵 비디오를 보시면서 그냥 따라 하셔도 사실 문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업을 듣기 이전에, 이런 디자인 스크립팅 수업을 듣기 이전에 문법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요청이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있었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좀 열성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멤버십도 해주시고 서포트 해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약간 형평성을 좀 두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열어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 스크립팅, 제가 말씀드린 이런 디자인 스크립팅을 위한 C샵의 기초 문법이다. 그래서 이 C샵의 기초 문법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파이썬도 좀 쉽게 할수 있고요.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자바스크립트 뭐 등등의 언어로도 사실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샵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뭔가 요것밖에 못하나 그게 아니라 타입이 있는 그런 언어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워크샵들이랑 이제 좀 궤를 같이 해가지고 간다라는 관점을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설명이 좀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플레이리스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코딩을 왜 하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변수들, 이게 파이썬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파이썬 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확장하려면 그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C샵 같은 경우는 그게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 변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if 그러니까 조건문을 쓸 거냐, 반복을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는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함수와 결국에는 우리가 그라스호퍼 C샵 강의랑 제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라스호퍼 C샵에 대한 이제 컴포넌트 플러스 약간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냥 클래스랑 오브젝트 그거에 따른 어떤 개념도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그리고 요약된 버전이 또 있어요. 3분 요약을 제가 해놨거든요. 3분 요약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보신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음의 지도들을 제가 한 18분에 걸쳐가지고 이제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레이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티스토리에 이제 제가 다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건 뭐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 렉처 시리즈 클릭해서 가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쭉 설명해놓은 부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워크샵을 소개해드렸다고 친다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렉처 시리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다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볼수 있어요. 데이터 디자인,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아카이빙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다른 자료들이 쭉 있다. 그래서 맨 밑으로 가시면 여기 워크샵도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참조 자료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면은 강의 자료는 이제 C샵 기초 문법에 제가 좀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C샵 기초 문법 당연하죠. 그 다음에 라이노 그라스호퍼 C샵.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 그리고 뭐, 어레이, 메소드, 클래스.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크게 렉처가 그렇게 뽀개질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기본적인 C샵 문법을 배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에게 추천하냐면,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C샵 코딩 하고 싶으신 분들. 당연하겠죠. C샵이니까. 예. 네, 근데 이제, 특별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C샵 디자인 스크립팅, 요 시리즈를 좀 공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문법을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좀더 편하겠죠. 예, 확실히. 그리고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든지 좀더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 한다면 어쨌든 언어 하나는 제대로 다뤄야 되는데 타입이 있는 언어를 다루는 게 좋거든요. 타입이 없는 언어를 다루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추천해 드립니다. 선수 과목 뭐냐? 예, 이게 중요한 선수 과목입니다. 열정,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지속할 수 있는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선수, 지식이라기보다도 선수 꼭 필요한 이제 양식, 의지 이런 거 지식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입문자 수준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그잼플 파일들인데 한 보면은 이 앞부분이 이제 변수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 이제 변수의 어떤 스콥이라든지 타입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알고리즘을 짠다면은 그 반복과 조건, 반복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프로세스하는 데이터 스트럭처, 좀 리스트라든지 물론 여기 보면 기본 타입 인티저 스트링 이것도 다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데이터 스트럭처를 좀더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쿠킹할 수 있는 게 결국 메소드로 볼수 있거든요. 펑션, 가장 기본적인 단위, 펑션이고 그 동시에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와 이런 알고리즘, 로직과 그 다음에 어떤 메소드를 하나로 묶을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클래스도 어떤 단순한 클래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OOP 개념들까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니까 전체 수업 내용은 이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수업 자료는 뭐냐? 뭐 계속 반복하는데 이거 보는 거죠. 디자인 스크립팅. 예, 요거 공부하는 거고요. 사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3D 툴에 가더라도 다 적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결국 되게 로우 레벨로 제가 그 벡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논리 가지고서 그라스호퍼 API 갖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유니티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니티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맥스라든지 마야 같은 데도 이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하다라고 이제 이거를 들은 다음에 그 수업을 넘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수업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첫 번째 수업이랑 세 번째 수업까지 하나로 묶어놨죠. 좀 두꺼운 보더로 좀 약간 얇고 얇고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C샵에 대해서 variable 그 사칙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되게 중요하죠. 데이터 타입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타입들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이제 variable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variable의 스콥. 그 다음에 코멘트.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그 if statement죠. 조건문. 프로그램은 비교와 반복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교죠. 예,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반복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와 반복을 할수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레이를 공부하셔야죠. 알고리즘이 뭐냐라고 봤을 때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요. 뭐에 맞춰서? 디자인 유치에 맞춰서.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려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상수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은. 변수인데 이 변수가 많아. 그리고 다이나믹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레이라든지 리스트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문자열도 사실은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뭐 머신러닝 관련된 수업 같은 걸 올려드릴 때 결국에는 다 데이터 파싱이거든요.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뽀개고 그러니까 프리쿠킹을 하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자열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랑 해시 테이블 같은 것도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랑 뭐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알고리즘을 짤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소드.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램에 꽂힌 어떤 모듈라이즈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한다? 이런 함수를 만들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공부하셔도 여러분들 제 수업 듣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왜냐면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변수를 캐스트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업데이트하죠. 어떻게 비교랑 반복을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면은 충분히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제가 그라스호퍼 컴포넌트를 다 뜯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클래스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서 클래스의 어떤 OOP 개념, 클래스와 오브젝트에 대한 개념, 뭐 인스턴스와 스태틱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클래스 멤버라든지 액세스 모디파이어스 같은 것들,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3분 요약을 해드렸어요. 요약도 몇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요? 여러분들 다 끝나신 다음에 이 다음 지도, 넥스트 스텝으로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요 마지막 그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프로그래밍이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이게 반복해서 계속 봐야 되고 저도 처음에 C샵이나 이런 언어 공부할 때 특히 비행기 타고 어디 가거나 이렇게 오래 좀 멀리 가야 되는 데 있으면 항상 동영상 강좌를 여러 개를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보면서 들으면서 갔거든요. 잘 때도 귀에 꽂고 자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기존에 제가 만들어드린 영상과 함께 좀 궤를 같이 하면서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것들, 파이썬은 제가 많이 만들어 놨어요. 파이썬 워낙 워크숍도 많이 해가지고, C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C샵 부분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와서 보시고, 그리고 그 멤버십, 예, 멤버십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뭐 커피 한잔 정도의 어떤 후원이고, 제가 멤버십을 오픈한 지한 1년 정도가 돼가는데, 그 후로 이제 되게 열성 팬들이 많이 이제 그 후원을 해 주시고 또 도움도 많이 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고 막 연락도 주시고 아 이분들한테 해줄 게뭐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해줄 게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형평성을 좀 두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수업들을 좀 만들어 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같이 뭐 조인하셔가지고 뭐제 생각에 한 달에 뭐 5천 원 정도면은 뭐제 수업 들으시면서 저에게 커피 한잔 대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멤버십을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공유하듯이 여러분과 이제 프리로 공유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좀더 내가 뭔가 이 엔젤 선생님이랑 뭔가 공부해보고 싶다, 좀 열심히 할 마음이 돼 있다 하는 분들은 그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카카오톡이랑 특별히 이제 슬랙창이 있어요. 슬랙창. 슬랙창에서 제가 1대1로 이렇게 관심사 여쭤보셔가지고 있는 비디오들 제가 소개를 드리고 뭐 수업 같은 것들 뭐 체크를 하거나 이거 보세요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거든요. 비디오가 400개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런 가이드를 주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서로 좀 체계적으로 예,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한번 트라이 해보고 모르겠어요. 이것도 막 1년 뒤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멤버십 강의를 올려드리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이렇게 마음의 부담은 좀더 갖고 너무 공짜로 하잖아? 안 해, 사람들. 제가 알아요. 지금 딴 쪽에서도 제가 연결되는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랑도 이렇게 미팅을 해보면은 그냥 이게 프리미엄 잘안 해. 안 봐, 사람들이. 그런 게좀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주시고 호흡을 넓게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분명히 5년 뒤, 10년 뒤에는 패러다임이 딱 왔을 때 사회에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호흡을 길게 보고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온다. 분명히 옵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 안녕!